안녕하세요. 레제파입니다. 현재 정량전이고요. 그냥 녹화하려고 해요. 이게 잘하면 6등까지는 되겠는데 7등인 것 같네요. 지금 6등 누나는 한 번도 안 됐고 계속 한 누나인데 이기겠다. 자, 이거는 그냥 녹화만 하겠습니다. 밥 먹으러 갈 거라 그냥만 뿅. 말하자마자 역전됐네요. 맘 편하게 먹고 오겠네요. 자고 해놓을게요.
민 누나한테 졌네요? 뭐야, 안 본 새 언제 역전한 거지? 야, 그럼 제가 딜량이 높은 편이네요. 파레님이 5.2조고 저도 그래도 1조 넘게 넣었네요, 딜을. 그리고 랭킹은 제가 딱 100이네요, 와. 그래도 랭킹 꽤 되긴 되네요, 100이거든요. 심지어 아직 길드원도 이렇게 다 만든 것도 아니에요. 많이 고무적이죠. 기대가 되는구나. 오. 연금은 뭐 많이 궁금한데. 오호호. 또 나오고 있구요. 매우 수월하게 하고 있다.
어서. 지금 50초 남았죠. 일단 지금 린너랑 저랑 격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나고, 지금 랭킹 보시면 3위부터 7위가 거의 또이또이 합니다. 3위부터 8위까지가. 자, 확형을 이겼네요. 탱글님 이긴 것 같고. 자, 오후 복귀한 걸 치고는 꾸준히 한 2위랑 동등하거나 더 높은 성적을 내고 있네요. 이거 공격이죠, 이러면. 뚜루뚜루. 쭉쭉쭉쭉쭉. 자, 이번에 15초 남았네요. 여기 길드 정년전이 거의 한 5분이면 끝났는데,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바뀐 것 같아요. 생각 보니까. 이겼네요. 정수는 총 3개 얻었네요. 길드네 수위 7위, 50, 저희 길드는 96이네요. 네, 좋죠. 티켓은 6개. 한번 죽었네요, 제가. 아, 두번 죽었네요. 봐주게 생각하고 깔끔하게 클리어 했습니다. 이로써 점령전을 거의 한 달? 그냥 복귀하고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. 계속 이때는 시간이 바빠도 못했는데, 자꾸 시청해서 감사합니다. 뿅.